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루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타코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생각보다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타코를 두 편으로 나눠야 될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편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바로 타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마트는 요거 써볼게요. 제가 크리스마스 마트는 많이 없어가지고 닦고 하는 내내 마트에는 비슷한 게 계속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요거를 써주고 싶은데, 요거 써주기 전에 폭포기 봉투에 있던 이 창문을 오려서 써볼게요. 약간 반투명이네요. 더 예쁜데? 아, 여기 창문이 있었네요. 안 잘랐어도 될 뻔했네. 요 전축 하나 붙이니까 완전 느낌이 확 살지 않나요? 어떤 거는 이렇게 반투명이고 어떤 거는 반투명하지 않는 게 섞여 있어서 골라 쓰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파벳으로 요일을 써줄게요. 일단 요렇게만 붙여봤고요. 빈 공간에 일기 쓰고 마저 꾸며줄게요. 오늘은 일기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평소보다 더 엉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씨를 가려주기 위해서 짠! 키스컷입니다. 요별 키스컷을 붙여볼게요.
별만 하면 심심해서 하트도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다꾸는 끝낼게요. 두 번째 날에는 요 식식인더하우스의 이 스티커를 써볼게요. 요거랑 조금 쓰긴 했지만 요거 이렇게 같이 써보겠습니다. 요거는 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원형이어서 이 원형으로 그냥 써줄게요. 요것도 요렇게 원형이거든요? 근데 원형만 쓰기엔 좀 그래서 사각형으로 테두리까지 붙여줄게요. 사실상 요거 이어 붙이는 게 제일 오늘 고난이도거든요. 그냥 여기 이렇게 붙일게요. 그리고 이 위에는 희복마테 붙여줄게요. 이거 이번에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겨울에 쓰기 진짜 좋아요. 이 식식이랑 써주기가 아주 찰떡이랍니다. 조금 이상하지만 요렇게 일단 붙일게요. 고양이가 또 밖에서 난리네요. 아, 요 부분이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짜 예쁘죠, 이번 거 스티커. 작정하고 내셨나 봐요. 하나씩 붙여볼게요. 이거는 다 써줬고 요 뽀짝템들 써줄게요. 뭔가 별 모양도 아닌 것이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장 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겨울 간식 스티커에 요런 눈송이들이 있거든요. 요런 눈송이들 붙여줄게요.
일단 스티커는 요 정도만 붙이고요. 알수수 붙여볼게요. 일단 오늘 요일 먼저. 오늘 날짜도 붙여주고. 그리고 오늘 탕후루를 해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글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슈가라고 써줄게요. 1차원적이죠. 그리고 찐 마지막 일기 써주기 전에 요 버블 스티커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데도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티가 안 나고 괜찮거든요. 두 번째 일기는 요 정도만 꾸밀게요. 조금 허전해 보이지만 일기를 쓰면 또 분위기가 확 살거든요. 이렇게 일기 써줬고요. 꽉 채워진 느낌은 들지만 조금 허전하죠? 그래서 요 무심 키스컷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써주고 싶어서 그냥 붙여보려고요. 투명해서 잘 안 보이죠? 요렇게 펄이 자글자글한 그런 키스컷입니다. 요렇게 둘째 날 닦고도 끝낼게요. 셋째 날에는 A5 사이즈에 닦고 해볼게요. 오늘 사용할 스티커는 라라데이즈고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특집? 이렇게 인물 스티커가 있어서 요거를 써볼게요. 이 조합도 예쁠 것 같고 이 조합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 속지랑은 화려한 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할까? 요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줄 거여서 이쪽에다가 해줄게요. 뒤쪽이 조금 더 푸른 느낌이 있어서 뒤쪽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역시 엄청 예쁘네요. 조금 심심해서 테두리 잘라서 붙일게요. 아, 거꾸로 잘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표처럼 돼.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일단 붙일게요. 제가 요번 크리스마스 다크 때는 집중을 조금 많이 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말이 훨씬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이거는 러파벳에서 받은 무조지입니다. 진짜 귀엽네요. 일단 이 두 장은 거의 다 붙였고 여기에 이렇게 또 작게 뽀짝템 있거든요. 요거 붙일게요. 오늘 다꾸는 진짜 초스피드인데요. 양면 다꾸가 아니고 한면 다꾸고 스티커가 예쁘다 보니까 진짜 초고속입니다. 여기 있는 요런 디테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만 따로 해가지고 내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것만 붙여도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 이렇게만 해서 끝내도 예쁘지만 조금 더 블링블링하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하늘색 나비 붙여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나왔던 건데 블링블링하게 해줄 땐 또 요만한 게 없거든요. 오늘의 날짜는 수프 스티커로 써주겠습니다. 얼스까지 붙여봤고 여기서 뭘 더 해? 하시겠지만 여기에다가 살짝 일기 써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기 써왔습니다. 이 부분은 구멍을 뚫을 거라 일부러 조금 여백을 남겨놨어요. 이렇게 세 번째 날 다크도 끝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넷째 날은 메모리 조각 스티커를 쓰겠습니다. 여기도 그림체가 진짜 포근포근하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빈티지를 한 스푼 섞어서 해볼까봐요.
이 마테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다꾸를 해볼게요. 짠! 테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냐면 제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살짝 빈티지 감성으로 해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위에는 요걸 써줄 거거든요. 어제 써줬던 요 크롬들. 이거는 공포영화 링 혹시 아세요? TV에서 나오는 거? 그거 따라한 것 같은데요? 아 너무 귀엽다. 그림체 진짜 포근포근하죠? 진짜 진짜. 그리고 왠지 빈티지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작년에 쓰고 남은 종이거든요. 요런 거 잘라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여기도 잘라서 붙여볼게요.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미쳤다. 메모리 조각에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요런 작은 거 있잖아요. 요런 작은 디테일까지 다 칼선이 나 있는 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피스도 생각보다 꽤 많아가지고 한 면만 닦고 할 때는 한 장만 써줘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 곰돌이를 안 쓸 수가 없겠죠? 빈티지니까. 제가 빈티지 닦고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빈티지가 맞나 싶지만 일단 빈티지라고 우겨봅니다. 요거는 찐 빈티지 스티커들인데요. 요거를 조금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요대로만 붙이면 살짝 딱딱하니까 마스킹 실 붙여볼게요.
오늘도 수프 스티커로 날짜랑 요일 붙여줄게요. 요 날은 서울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붙여줄게요. 알수스 붙였으면 뭐다? 일기다. 써볼게요. 일기 다 써왔고요. 오늘도 키스컷 붙여서 마무리할게요. 키스컷 하나 더 써줄게요. 네 번째 다꾸도 끝! 마지막 날 다꾸도 해볼게요. 오늘은 60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써줄 스티커는 IOI 스티커랑 무뉴무뉴 스티커 두 개 섞어서 써볼게요. 오늘은 마태 없이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도 역시나 바깥에서 고양이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안 예쁜 스티커가 없을까요? 이것도 써주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폴라로이드까지 쓰는 거는 조금 무리겠죠? 일단 꺼내볼까? 스티커 너무 예뻐요. 감탄밖에 안 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는데 해피 크리스마스인가봐요. H가 있네요. 해피
메리가 아니고 메리가 맞나 봅니다. 제가 촬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글자 포착템들 그리고 요일을 붙여줬습니다. 금요일 날기를 써주려고 이렇게 요일까지 붙였습니다. 왜 녹화를 안 누르고 했을까요? 정말. 왠지 모르게 속상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꾸미고 중간에 일기 써서 마무리 할게요. 요렇게 간단하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속지가 조금 색깔이 있는 거라 오늘은 키즈컷을 안 붙일게요. 요렇게 크리스마스 1차 다꾸가 끝났고요. 조만간 2차로 또 크리스마스 다꾸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